나가읍서, 송광사와 서남사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섬진강이 흐르는 중앙부에 자연의 보고인 갯벌이 자리한 고장 전라남도 순천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몇 가구가 사는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외진 곳까지 부자 농부를 찾아 들어온 우리 제작진.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기 혹시 이 마을에 스타 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아세요? 스타는 잘 모르겠고 스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 스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 동네에서는 안 대표 모르면 간첩이야. 안 대표라는 분? 아니 저희가 찾는 부자 농부 같은데요. 그 안 대표라는 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 여기서 쭉 불안해서 내려가고 차라리 올라가면 저쪽에 가 있어. 어떻게 잘 알아들었죠? 일단 마을에서 벗어나 길 따라 걸어가 보는데. 어디? 아하, 저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혹시 예. 스타 농부 맞으세요? 아이고 뭔 스타요 농민이. 농사꾼이지. 설마 이대로 스타 농부 찾기 실패인 걸까요? 그럼 혹시 안 대표님? 그 안 대표라고도 하긴 했는데 농장도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또 그렇지. 찾았습니다 안 대표님. 아니 부자 농부. 그러면은 우리 스타 농부 안 대표님은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보이잖아요. 여기 다 보이잖아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에? 부자 농부. 이게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준 건 여기 예대 밑에 땅 속에 있어요. 네? 땅 속에 있다고요? 여기 우리 땅 속 보물이에요. 비밀 보여야 되네. 보물을.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생강인가요? 아니면 감자? 얘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엉뚱한 아이예요. 뚱딴지 같이 여기서도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툭 튀어나와. 그래서 얘를 뚱딴지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볼 땐 돼지감자예요. 얘가 돼지감자. 아하, 돼지감자였군요. 그렇다면 이 돼지감자로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요? 저는 이 돼지감자로 연 매출을 2억 정도 올리는 안기옥입니다. 돼지감자 재배 20년 차 연 매출 2억 원의 안기옥 부자 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16,000여 제곱미터. 과연 어떤 비법으로 부자가 됐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한숨 돌리는 계절, 겨울. 돼지감자 밭은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가 수확하느라 가장 바쁠 때랍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땅만 계속 파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뿌리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돼지감자 안 나오죠? 안 나와. 여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뿌리 없는 데서. 전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여기를 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쪽은. 이런 데도 캐도 쑥쑥 나와, 어디 이렇게 보면.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얘는 저 밭 전체를 만져야 돼요, 이렇게. 여봐, 여기. 엉뚱한 데서 오죠? 자, 와. 우와 대박. 우와 괜히 뚱딴지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보군요. 이런 재미로 농사 짓는 게 이런 재미로. 재밌어요 또. 생각지도 안 돼서 이렇게 전기들이 월척이다 월척. 아니 부자 농부 해마다 캐는 돼지감자인데도 그렇게 재밌어요? 이걸요 이렇게 쓱쓱 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흙도 유기농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 먹어도 돼요. 맛있어요. 무맛보다 훨씬 맛있고 배맛보다 약간 더 달짝지네요. 아니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어도 돼. 이래다 갈증 나면 우리 그냥 먹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먹어보세요.
사네요. 땅속 사과라고도 해요 이게. 땅속 사과. 맛있어요. 사과만큼 달달하다는 돼지감자. 파종시기와 수확시기는 과연 어떻게 되나요? 3월 말까지 싹이 나오기 전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눈이 뜨잖아요. 그때 다시 또 심어. 그래가지고 1년 뒤에 겨울 내내 땅속에서 커요. 봄에 캐면 지금 이렇게 자라도 봄에 캐면 얘들이 이렇게 클 수도 있어. 겨울에도 놀지 않고 얘들은 자라고 있어. 효자라니까 효자. 어느 자식이 이렇게 효자고요. 쑥쑥 잘 크고 돈도 벌어다 주고 진짜 효자 작물 맞네요. 맞아. 그런데 아주 조금만 수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미리 캐놓으면 땅속에서는 이렇게 잘 크잖아요. 밖으로 내놓으면 저장 기간이 짧아요. 겨울에는 그 쓸만큼 양만큼만 캐고 이제 3월 달 되면 다 캐서 이제 가공을 해놔요. 깨끗한 흙이 자연 저장고가 되어주고 순천의 청정 환경을 걸음삼아 단단하게 연결해가고 있는 돼지감자. 어, 이거 좀 봐. 좀 봐. 이거 꼬랑에서 막 나온다. 오우, 웬일이니?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많이. 하나에서요. 이 땅속에서 나온 금이잖아요. 봐, 색깔도 금이잖아. 돈이다 하고 써있잖아. 예쁘죠? 어느 새끼가 이렇게 예쁠 것이야. 부자농부의 옆에서 함께 돼지감자를 캐고 있는 한 남자. 대표님 옆에서 같이 네. 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남편이요. 우리 저희 짝꿍.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농부의 짝꿍 박은찬 씨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땅 밑에 꽁꽁 숨어있는 돼지감자.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원해서 시골에 와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려고 왔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 사고 있어요. 그냥 못하면 그만이고 하면 좋고 그냥 자유스럽게 하고 있어요. 자, 생산은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내가 나와서 하는데 거의 남편이 이런 건 해줘요. 힘들다고 어디 가는 거는 또 이런 반일 같은 거는 저를 안 시켜요. 거의 혼자 다 해주시고 그러지. 이거 좀 나 좀 돼 좀 잘라서 좀 갖다 줄래요? 예, 알았어요. 예, 예. 크기는 얼마만큼? 딱 솥단지에서 예, 우리 솥단지. 예. 그렇게 해서 딱 알았어요. 네, 땅초. 고마워. 수확 도중 돼지감자 줄기를 잘라달라는 아내의 말에 묵묵히 잘라주는 남편 의찬 씨인데요. 그건 그렇고 이 돼지감자 줄기는 잘라서 어디 쓰시려는 거예요? 꼭 유용하게 내가 꼭 쓸 때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꼭 해야 돼. 이걸 유용하게 쓰신다고요? 에? 어디에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부자농부의 집으로 왔습니다. 잘 나온 돼지감자 줄기를 마당으로 옮기는데요. 그리고 돼지감자 줄기를 솥단지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얘를 삶아야지. 돼지감자 줄기를 삶아요. 왜요? 좀 기다려봐요. 기다려보면 다 알게 돼. 네. 여기 시골 생활은 여유롭게 천천히. 그래요. 뭐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니까 기다려는 보겠습니다. 끌래. 자, 끓여요. 버글버글 끓기 시작하는데요. 다 삶은 후 돼지감자 줄기를 건져내는데요. 아, 도대체 돼지감자 줄기는 왜 삶은 거예요? 이게요. 돼지감자 줄기로 만든 천연 살충제예요. 천연 살충제라고요? 이게요? 돼지감자 줄기를 삶기만 했는데 살충 효과라니,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돼지감자 줄기로 만든 천연 살충제로 유기농 재배를 하는 것이 나의 성공 비법이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돼지감자 줄기로 만든 천연 살충제로 건강한 작물을 재배하라. 그럼 천연 살충제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목초액 좀 넣고
주황은 조금만 넣고. 지금 넣는 그 하얀 액체는 뭔가요? 유화제라고 나무에 뿌렸을 때 여기 접착제 역할을 해요. 유화제까지 넣으면 천연 살충제 제작 완료.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위해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사용한다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해충 걱정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겨울에 나무에 충이 생겨요. 그럼 나무들이 겨울에 날 때 힘들어하니까 잠자기 전에 이렇게 추울 때 한번 뿌려주고, 봄 되면 이제 돼지감자 싹이 나오면 그때 돼지감자에도 이제 뿌려줘요. 유기농 이 살충제는 자주 뿌려줘야 돼요. 저는 농약하고 틀려서 거의 한 보름에 한 번씩은 뿌리죠. 귀찮더라도 몸에 좋은 유기농 작물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부자농부입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부자농부. 돼지 감자로 뭔가 만들려는 것 같은데 오늘 메뉴는 뭐예요? 돼지 감자 깍두기 만들고 있어요. 에? 돼지 감자로 깍두기를 만드신다고요? 소금으로 이렇게 밑간을 묻혀서 숟가루가 들어가요. 밑간에 당을 좀 넣어주고요. 매실을 해오세요. 매실 액기스. 액젓이나 새우젓 좋아하는 사람 넣는데 돼지 감자는 제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걸 안 넣고 해 먹어요. 마지막 고명처럼 파를 넣어줘요. 이렇게 통째로 넣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익혀서 하면 좋아요. 돼지 감자 깍두기를 먹어보는 부자농부,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 보기에도 그냥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남편하고 같이 점심식도 하려고요. 남편이 돼지 감자 깍두기를 좋아해요. 남편이 좋아한다는 돼지 감자 깍두기가 완성되고 시골 향기 물씬 나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당신이 했는데 깍두기 됐잖아. 깍두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돼지 감자 깍두기 한번 드셔봐. 당신 입에 맞게끔 했는데 좋아하는 스타일. 어때, 맛있어? 맛있네. 아삭아삭하고 달짝지근하구만. 얘의 장점은 무는 이렇게 물이 생기는데 얘는 물이 안 생겨. 그게 참 좋더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하하,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돼지 감자 깍두기는 아무래도 지금밖에는 못 먹죠. 주로 겨울에 캐니까 겨울에 많이 먹죠. 장아찌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다양하게 먹죠. 손재주 좋은 아내 덕분에 행복한 남편입니다. 그냥 재밌는 거 보여줄까? 내가 아까 방 내 방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었는가 몰라. 옛날 사진. 진짜. 자기 이런 시절 생각나? 갑자기 옛날 사진을 꺼내온 부자농부. 이렇게 멋있었는데 지금 할배가 된 할배 봐봐. 지금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랐을 때 있는데 이런 옷 입으면 한쪽 다리도 안 들어가고 생겼어. 꼭 조폭 같아. 여자 깜빡 같지. 얼른 말이네. 어떻게 이래 음다니는 거 몰라. 지방시청 세무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서울 아가씨였던 부자노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귀농을 결심했답니다. 지금은 좀 뒤돌아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게 목적이죠. 뭐. 서로 하고 싶은 일 하고 구석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동반자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제 핸드폰에요. 딱 뭐라고 뜬지 알아요? 동행. 길동무처럼 같이 가는 동행. 긴 세월 걸어온 길,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 서로의 동행이 되어줄 두 사람입니다. 맛있는 식사로 배를 채운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입니다. 돼지 감자를 세척하려는 듯한데 유기농으로 재배한 돼지 감자. 아니 그건 세척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돼지 감자를 흙이 많이 묻었잖아요. 이제 우리야 뭐 저 유기농이니까 그런다 쳐도 소비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1차 여기서 씻는 거예요. 감자가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쁘게 성형을 해줘야지. 세수 끝내고 뽀얀 얼굴 드러낸 돼지 감자. 깨끗해진 돼지 감자 챙겨 들고 부자로부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돈을 벌어주는 나만의 작은 공간. 예? 돈을 벌어주는 작은 공간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요리하는 곳 같은데요. 음식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봐서 뭔가를 만들 모양입니다. 돼지 감자를 이 생물로 팔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제가 연구해서 고추장을 만들어서 팔아요. 돼지 감자로. 돼지 감자로 고추장을 만든다고요? 직접 담근 빛깔 고운 고추장에 뭔가를 넣고 있는 부자농부, 지금 뭘 넣는 거예요? 돼지감자 즙이에요. 돼지감자를 우리 즙 짜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해. 짜가지고 그 즙을 갖고 고추장을 하면 이 돼지감자 즙이 들어가가지고 그 맛이 그 남들이 모르는 묘한 참맛이 나와요. 참맛이. 진하죠? 나오는 색깔이. 물 하나도 안 섞고 돼지 감자로만 100% 짠 거예요. 육수 넣고 끓이기만 하면 완성인가 했는데 이게 순천만 특산품 대갱이라는 거예요. 섞어주면 이게 뭐 거시기에 좋대요. 거시기에 좋은 대갱이에 돼지 감자 즙까지 넣은 고추장이라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양파를 잘게 썰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파. 아니 이건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 거의 요리 수준이군요. 우리가 지금 만든 고추장을 이렇게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 고추장 말고도 돼지 감자를 이용한 이런 상품들을 네. 만드신 게 있나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까? 따라와 보세요. 고추장처럼 돼지 감자로 만든 상품이 더 있다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돼지 감자로 만든 1차 상품이에요. 모든 제품이 다. 돼지 감자로 만든 과자, 소금, 티백 등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2차 가공을 통해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나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새로운 가공품 개발로 특허를 받아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라. 그럼 이렇게 만든 가공품들의 판로와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돼지 감자 가공품 온라인 및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1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돼지 감자 가공품 온라인 및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1억 원!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부자농부. 처음에 건강이 안 좋고 아이도 아토피가 있고 저도 협심증으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조영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이막 인상을 하자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할 줄 모르니까 노지에서 좋은 가지가 몸에 좋다고 또 가지를 또 몇천 평을 다 심었는데 가지가 그 소비자들이 볼 때 제멋대로 생긴 가지 사가진 않잖아요. 제가 한뜩 따라가 삽으로 내려치면서 앉아서 울어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첫 도전이었던 가지 농사도 이어서 시도한 배추 농사도 해충으로 인해 실패하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매달렸던 사냥초 농사조차 팔로가 없어 실패했던 부자농부. 그때 마침 운명처럼 돼지감자에 대해 알게 됐다는데. 제가 항상 지금도 주장하는 게 최고가 아니면 최초를 가자. 제가 농사를 하다 보니까 최고가 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 이미 여기 순천 같은 게 매실이나 감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파고 들려면 최고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최초로 선택해서 돼지 감자를 심게 됐어요. 유기농에 대한 신념을 갖고 돼지 감자를 재배한 부자농부. 하지만 배원에도 끝없이 자라는 풀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산한 돼지 감자를 팔 곳이 없어 재고만 쌓여갔다는데. 미처 못 뽑으면 그 가운데를 낫으로 피웠어요. 그 다음에는 좀 고랑을 넓게 해서 예초기로 피워나가고 몇 번에 그런 해니까 아 이제 자신이 생겼고. 순천은 관광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왔을 때 일단은 손쉽게 가져가 있으면 과자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감자로 이제 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특허를 받아 상품의 가치를 높였고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신지식 농업인상도 받은 부자농부. 늦은 오후 나란히 집을 나서는 부자농부 부부. 어디 가시나요? 데이트 가요. 데이트요? 돼지감자 농장을 벗어나 제법 멀리 길을 나서는데요. 어느새 벌써 어둑해진 하늘. 아니 데이트라면서 갑자기 박스를 왜 다루는 거예요? 두 분 데이트 온 거 아니었어요? 데이트도 하고 님도 보고 봉투 따는 거지. 여기 이제 물건 우리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돼지감자 가공품을 로컬 푸드 한 6군데 이렇게 우리가 납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로컬푸드 납품으로 연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돼지감자 가공품 로컬푸드 납품으로 연매출 5천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돼지감자 가공품 로컬푸드 납품으로 연매출 5천만 원. 쉴 새 없이 달린 하루가 끝이 나고 하루의 피로를 날리기 위해 꽃차를 내리는 부자농부. 야,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날아갈 것 같은데요. 꽃차가 잘 우러났어? 네, 연하게 잘 우러났어. 부자농부, 이건 무슨 차인가요? 돼지감자 꽃차예요. 네? 돼지감자 꽃차요? 돼지감자에도 꽃이 피나요? 꽃이 9월 20일 이후에 피거든요. 9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그때 딱 따야 이렇게 예쁜 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따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말려놔요. 말려놨다가 이제 먹기 전에 6번을 찌고 덮고 찌고 덮고 그렇게 해요. 꽃이 잔속에서 활짝 펴야 꽃을 마시는 기분. 내가 이 중에서 최고 예쁜 꽃을 골랐어. 나보다 안 예쁘지만. 활짝 핀 꽃이 인상적인 돼지감자 꽃차. 맛이 어떨지 매우 궁금한데요. 어때요? 향이 너무 끝내줘요. 향이 좀 진하네요. 보니까 꽃이서 노랗고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돼지감자 수확으로 시작해서 돼지감자 꽃차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자농부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자농부의 농장에 낯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저희는 이렇게 돼지감자 심어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하지만 체험을 해요. 체험 농장까지 운영한다고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오셔서 와서 맛있는 것도 만들고 따먹고 그러는 체험농장 대표 안기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체험은 돼지감자 장아찌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자르기 쉬운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이 정도, 0.5cm. 예, 아시겠죠? 자, 선생님 옆에 요거를 이렇게 자기 거 하나씩 갖고 여기 이렇게 열고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하나씩 갖고 옆에다 놔서 쓸어서 담는 거예요.
흰머리 소녀들도 체험 프로그램 앞에서는 어린이가 되는가 봅니다. 오시면 다 즐거워 하시고 여기 지리적 특권으로 경치도 좋지, 맛있는 거 있지, 친환경지 아저씨가 다 만족도가 거의 좋으신 것 같아요.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돼지감자 장아찌 체험인데요. 이런 체험학습 운영으로 연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돼지감자를 이용한 체험학습으로 연매출 5천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수입, 돼지감자를 활용한 체험학습으로 연매출 5천만 원! 안기호 부자농부의 농가수익 총정리, 돼지감자 가공품 직거래미, 온라인 판매 1억 원, 돼지감자 가공품 로컬푸드 납품 5천만 원, 돼지감자를 활용한 체험학습으로 5천만 원까지 총 연매출 2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감자 줄기로 만든 천연 살충제로 건강한 작물을 재배하라. 두 번째, 새로운 가공품 개발로 특허를 받아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돼지감자로 또 다른 상품을 더 개발을 하고 싶고, 그럼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힐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보고 싶어요. 추운 겨울 땅 속에서 더 성장하는 돼지감자처럼 안기호 부자농부의 밝은 미래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